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자마자 바로 형성이 되어 있는 한인 상권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포트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한국분들의 말씀으로는 많이들 포트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브릿지 바로 앞에 쌍둥이 빌딩이 크게 들어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고요. 이 쌍둥이 빌딩 사이에 녹지대를 형성을 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녹지 공간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깨끗하죠. 뭐 휴지 한 장도 없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도로가에서의 쌍둥이 빌딩 모습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상당히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주자들이 통행량이 많아서 굉장히 분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는 저쪽이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방향이고요. 걸어서 한 2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한인 상권입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원래가 그 오래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재원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또 상인들이나 상권이 형성이 되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한국분들이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또 오피스 지역으로도 한국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원래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의사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큰 컴퍼니에서 이런 빌딩을 지었고요. 이 사거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포트리의 사거리 지역이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의원, 미용실, 뭐 학원들 이렇게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그만 미니몰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저 커피숍이 있고 또 네일살롱 그리고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는 순두부 가게가 있고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시는 가게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버스는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왕복하고서 뉴저지 거주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고 출퇴근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뉴저지 트랜싯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또 이 상권을 겨냥해서 얼마 전에 한국분이 오픈을 하신 중화요리 전문점이고요.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뱅크가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굉장히 깨끗하죠. 미국에서 이 정도의 깨끗한 보도블록을 보기란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맑고 구름이 이쁘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극장이 들어서 있고요. 1층에는 한국 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프랜차이저 제과점들이 있습니다. 커피숍도 있고요. 중간에 녹지대. 이 녹지대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의 녹지대를 형성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를 이렇게 심어서 녹지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 들어서는 레스토랑, 바, 그 다음에 한국 음식점이 있고요. 저쪽에 보여드리는 지금 건물들은 오래된 상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은행이 한 군데 있고요. 또 중간엔 학원과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고 저쪽으로 사거리를 형성은 두고 남서 동북으로 전부 다 한인 상권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점은 한국 분들을 겨냥하기보다는 이제 외국 분들한테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매장을 형성시켜 놨고요. 앞에 보시는 그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약간 퀄리티를 높게 프리미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레스토랑입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예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는
맞은편, 빌딩 맞은편 쪽에 학원과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칼국수집, 그리고 본국의 은행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방향에서 오래된 한인상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커피 전문점들, 돈가스집, 그 다음에 일반 리콜, 술을 마실 수 있는 집도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곳은 이제 여행사가 있고 2층에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죠. 로케이션이 좋은 만큼 임대료,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상이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저 노란색 건물 지역도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이 빌딩에는 2층에는 미용실이 있고요. 1층에는 이제 옷수선집, 그리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올드 로드라서 이제 보시면 한의원, 안경점, 그리고 정육점, 그리고 옷가게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한인 상권입니다. 자, 왼쪽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제과점, 사실 제과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집, 그리고 일반 커피숍. 자, 저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제가 동쪽이 아니라 이제 서쪽 방향으로 와서 동쪽 맨하탄 방향을 쳐다보면서 상권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보석 전문점이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온 또 은행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은행일 겁니다. 평일에는 이 스트릿 파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하탕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중간에 한번 그 한인 제과점 중에서 오래된 대표적인 제과점 한 군데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빵 종류, 삼각김밥 있고요. 한국분들을 위한 한식과 일식 변형된 퓨전 도시락이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한 $10, 10불 정도 되고요. 이제 모닝빵, 그리고 버터빵, 샌드위치, 그리고 각종 고로케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분들한테 오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과점이죠. 푸딩도 있고요. 시위드 샐러드도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있고요. 샌드위치는 대략 한 6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 해서 남쪽 방향의 한인상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빌딩입니다. 이 빌딩도. 이쪽 부분은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으로서 이쪽도 한인상권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땅이 좀 젖었죠. 이곳에는 이제 불법으로 주차, 그러니까 당국에서 보기에는 불법 주차인데요. 몰래 주차를 해놓고 맨하탄을 갔다가 오기 위해서 세우는 차들을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잉도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지금 이쪽 오른쪽 면에 있는 쇼핑몰, 이 쇼핑몰은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상권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쌀국수 집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햄버거 집, 그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큰 편인 것 같아도 사실 평일에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바로 앞입니다. 걸어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한인 상권. 저 아파트들도 대부분이 이제 한국 분들이 거주를 하시고요. 본국에서 들어와 있는 뭐 죽집, 미용실,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한인 상권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자마자 뉴저지 방향에서의 한인 상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